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죠. 심상치 않은 유가에 대해서 오늘 쌓인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유가 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체크를 보겠습니다.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원유, 석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흔히 뭐 자동차, 이런 대중교통 또는 산업 섹터, 제조업 시설에서만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은 장난감, 화장품, 모든 스포츠용품, 오피스용품, 정말 일상생활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게 바로 석유가 되겠습니다. 즉, 유가,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물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. 지금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. 이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면 유가는 왜 이제야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사실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슈가 되겠는데 국제 유가 최근에서야 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전의 중동 리스크, 중동의 긴장감은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와는 큰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서 유가가 함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요, 글로벌 탑10에 드는 그런 수준에 위치를 해 있고요. 그리고 중동 지역 내 정유시설 규모도 꽤 큰 편이 되겠습니다. 8월에 하루 평균 180만 배럴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란이 다시금 이 석유시설에 공격을 받게 되면 이 180만 배럴의 수출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유가 앞으로는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? 의견은 분분하고요.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50일 이동평균선을 WTI가 돌파를 했는데 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보냐, 클리어뷰는 이 유가가 86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100달러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. 그리고 스위스 은행 SEB의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 혼란이 가중되면 유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으면서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호르무즈 해협, 바로 이곳에 위치한 아주 폭이 좁은 해협이 되겠습니다. 가장 좁은 곳은 약 33km라고 하는데요. 이 부근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%를 저 해협이 지나가게 되고요. 그리고 주변국 한번 보실까요?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있고요. 또 이쯤에 이라크도 위치해 있습니다. 근데 두 국가 모두 탑10의 석유 생산국 안에 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굉장히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렇다면 앞서서 유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,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물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물가는 지금 안전할까요? 아직까지 미국 주유소 가격을 보면요. 1년 전에 비해서도, 한 달 전에 비해서도,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좀 하락하는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. 하지만 원유 가격 상승이 곧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유소 가격이 다시금 오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미국인들 생활 전반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한편 이 가운데에 물가가 좀 둔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를 향후 1년간 더 많이 a lot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과연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?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던 가격지수, 물가지수도 다시금 반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
유가 다시 한번 세계 증시를 울릴까요? 국제 유가 추이 정말 100달러까지 올라갈지 심상치 않은 유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